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박정희 장군은 9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북도 지방을 방문하고 재건의 모습을 시찰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먼저 군산에 도착하자 곧 이곳 제지공장을 찾아 활발한 조업 환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산 제지공장에서는 연간 1만 3,500톤의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인 나무 토막을 약으로 녹여서 종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장항제련소를 시찰했습니다. 장항제련소에서는 금, 은, 전기동을 제련하고 있는데 박 의장은 뜨거운 용광로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열중하는 종업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충청남도 내 예당수리조합 공사장에 도착, 국내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 수리조합의 근대식 제방 건설 상황을 시찰했는데 예당 수리조합은 1만여 정보의 농지에 물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날 9월 6일 박정희 의장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를 방문하고 여기에서 개간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귀농 정착민들의 생활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을 떠나 전국 25개소의 개간지로 이사간 귀농 정착민들은 지금 힘찬 재건의 의욕과 함께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귀농 정착민들의 개간 상황을 돌아본 박 의장은 이어서 같은 군의 이월면 노원리 모범부락도 시찰했습니다. 광명에 찬 새나라와 더불어 올해 우리 농촌에는 풍년이 깃들고 있는데 수확의 기쁨을 앞두고 농촌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에 벅차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모범부락의 이모저모를 돌아보고 더욱 농업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